안녕하십니까. 정하선입니다. 오늘도 제가 쓴 시 한 편을 낭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추어탕 정하선. 농약 없는 나라, 잡초 손으로 메고 다듬어 가꾸어 온 내 인생 논바닥 한가운데 독에 쳐 잡아온 누렇게 살얼은 추억들, 한 소쿠리 잡아다 끓인 추억의 추어탕, 코가득 스며드는 고향 냄새, 가을비 오는 날, 겨울 온돌방, 이불 속 발 묶고 마주보며 깔깔대던 얼굴들, 짧은 해, 일찍 켜놓은 등불, 임 기다려 수저 적시고 싶은 뚝배기, 아직도 식지 않았는데. 네, 감사합니다.